아, 깜짝이야. 내일부터 복귀 아니야? 굳이 안 와도 된다니까. 아, 어차피 우리 사건이잖아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벅치기. 벅치기인데 지갑을 안 가져갔다? 휴대폰도 그대로 있어. 전형적인 벅치기인데 전형적이지가 않네요. 피해자는 누구예요? 장명규. 한영일보 기자. CCTV도 안 보이고. 계획 범죄인가? 고생했다. 가족은 부인 한 명, 술, 담배도 안 하고 회사 집만 왔다 갔다. SNS 계정 없음. 원한 관계는커녕 친구도 거의 없음. 요새 이런 젊은 사람이 어딨냐. 이 앨범 한 건에 아니 30년 인간관계가 다 있다는 게 말이 되냐? 그것보다 더 말 안 되는 것도 많이 봤잖아요.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. 난 말이야, 이 사건이 그 묻지마 같아. 뭐랄까 이 한이 안 느껴져. 묻지마든 아니든 범인은 잡아야죠. 장명규 통화목록 뽑았어? 여기 줘봐. 내가 아는 놈 중에 이 오토바이 타다가 갈비뼈 7개 나간 애가 있는데 걔가 이 근처 폭진을 다 깨고 있거든. 장명규 통화목록에 연화번호가 있어요. 야, 준호야! 야, 같이 가! 나 문 닫다가 재수 씨가 더 화낼 수도 있어. 이거 엄밀히 따지면 죽어 침입이야. 저 이거 진짜 따도 돼요? 아, 혹시 이러다 이거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! 야, 따세요. 편하게 따세요. 자식 화는 내면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됐어요. 잠시만. 수고하십니다. 커피향 너무 좋다. 오빠, 응? 우리 결혼하면 카페 차릴까? 일고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줌이 쑤셔? 아니, 오빠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러지.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안 봐도 뻔하다. 오빠, 이거 어때? 어머님이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실까? 아, 필요 없다니까. 그냥 가서 네 옷으로 바꿔. 뭐 내가 산 건 안 받으시겠대? 결혼식도 안 오신다, 내 선물도 싫다. 나는 뭐 고아로 태어나고 싶었는 줄 알아? 지금 집 몇 시 된 것 같다. 아니, 뭐 지갑도 있어? 휴대폰은 없어요. 확실히 외출한 건 아니에요. 야, 가족한테 연락해봐. 가족 없어요. 혼자예요.
밤샜어? 아, 이거 다 뭐냐? 장명규 통화 목록에서 두 사람은 연락이 안 돼요. 연하하고 김남구. 나머지는 부인, 직장 동료, 취재처. 아니, 이걸 다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다고? 아직 재수 씨 연락이 안 되는 거야? 네. 연락 안 된다는 김남국은 누군데? 아, 그 자영업자인데 정가는 없고 가게로 가보려고요. 선배, 그 장명규 집에서 가져온 앨범 있죠? 그거 좀 줘봐. 장명규 연하 김남국 셋 다 보이고 출신이. 같은 보이고? 이 사진 기억나세요? 여기 푸른 햇살 보육원 맞죠? 엄마가 부원장으로 계시던. 그 화재가 나서 그만두셨잖아요. 맞는데 그건 왜? 그때 살아남은 애들 혹시 사진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? 20년도 더 된 걸 어떻게 기억하니? 아, 이름이라도 좀 떠올려보세요. 여기 앞니 빠진 애가 장명규예요. 어, 그래, 명규. 네가 명규를 어떻게 알아? 다른 애는요? 어디 보자. 얘 별명이 오줌싸기였는데 이름이 뭐더라? 김남구. 어, 남국이. 그럼 이게 연하예요? 엄마는 알고 계셨죠? 연아가 푸른 햇살 보육원에 있었던 거. 이제 와서 불 다 없어진 보육원은 왜 들먹이는데? 셋 다 같은 보육원에 있었다는 거네. 예, 선배. 너 어디야? 야, 김남국 저 찾았어. 어디서요? 삼도항 주차장 CCTV에 찍혔어. 지금 가요. 그 외 최승건설의 지분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상속한다. 단, 유언자 사망 시까지 손자 또는 손녀를 찾지 못할 경우 한상길, 유성호, 이동민에게 3분의 1씩 분할하여 상속하게 한다. 자네들은 이 회사의 개국 공신이니까. 회장님, 손자 또는 손녀요? 자제분도 없는데 손자가 어디서? 그만 가서 일들 봐.